셀카봉은 벗어났어요. 셀카봉은 들고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찍었는데, 그냥 고정하는 그 내비게이션 꽂는 거 있잖아요. 그걸 쓰면 될 걸. 그러니까. 아, 사람이 이렇게 바보네요. 이제 핸즈 프리예요. 어, 나의 손 행복해. 지금까지 고생 많았다. 아니요, 아니요. 사진 같은 엽서 같아요, 엽서. 저번에 갔더니, 공사한다고 문을 닫아놔서 인포메이션 센터에 전화를 해봤더니, 문을 연다고 해서 그 날만 기다리다가 이렇게 날씨가 좋자마자 한번 달려가 봅니다. 야호! 야호! 모레일 레이크는 오랜만이라서 정말 기대돼요. 저희 이번 해 못 갈 줄 알았거든요. 여긴 공사 한번 하면 보통은 그 여름 시즌 내내 다 닫거나 뭐 내년에 오픈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일단 믿고 가봅니다. 안 되면 뭐 레이크 루이스라도 보고 와야죠. 레이크 루이스라도라니까 좀 그래, 그치? 레이크 루이스도 정말 아름다운데. 그때 우리가 겨울에 한번 왔었죠. 근데 운이 좋았어요. 그렇게 춥지 않아서. 그때 기차를 타고 갔었는데 설국열차였죠. 아름다웠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설국열차를 타고 로키로 갔었는데 사람도 거의 없고 그 열차에 참 좋았어요. 상황이 좋았어요. 자료 화면 나오냐요? 우리가 그런 능력이 되나요? 이제 지금 편집하면서 자료 화면 나와주세요 이러면 나올 능력이 될까요? 나중에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때 밴쿠버에서 제스퍼까지 갔었죠? 네, 그 밴쿠버에서 제스퍼까지. 그러니까 한 번은 여름에 밴쿠버에서 칼빈까지 기차로 횡단했었고, 이제 과거형이지만 오타와에서 로키까지 또 횡단을 했고요. 차로 그때는. 그리고 예전에 또 겨울에 밴쿠버에서 제스퍼까지 설국열차를 탔죠. 아름다웠어요, 정말. 정말 아름다웠어요. 와, 그럼 풍경 좀 보여드릴게요. 얼마만이야, 자기야. 너무 좋다, 그치? 그러니까. 와, 역시 멋지다. 우리가 마지막 차를 들었어요. 좋게. 우리 딱 가고 나서 문을 닫아버렸어. 와, 근데 빙하가 생각보다 더 멋져. 우리 과연 주차를 할 수 있을까? 우리 지금 이렇게 둥둥 떠있는 것처럼 놀고 있어요. 와,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좋다, 그치? 로즈님! 네! 우리는 모렌 레이크에 있잖아요. 날씨가 최고입니다. 처음엔 약간 흐리더니 제가 이 맑아지는 춤을 좀 췄더니 이게 맑아졌습니다. 네, 맑아지는 춤을 췄더니 네, 햇빛을 실망시키지 않는다. 물빛 좀 보세요. 확실히 약간 흐릴 때보다 맑으니까 그냥 최고. 이 물빛 어쩔 거야. 그래, 날씨 좋아지자마자 우리 그냥 가기로 했죠. 이거 보세요. 물빛 이렇게 보네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산은 이제 보셨으니까. 물빛이 그냥 여기 그냥 앉아서 여기 살고 싶어. 자, 어쩌죠? 여기는 뭐 여름에만 문 열렸으니까. 네, 오늘 하루 종일 여기서 자고 싶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요. 이렇게 느긋하게 시간을 가지면서 보니까 훨씬 더 멋진 것 같아요. 여기가 이렇게 멋졌나? 나랑 같이 했는데. 와서 더 멋진 거 아니야? 그렇죠. 당연히. 근데 자기랑 왔었던 팔면 쌤이랑 같이 와야 이렇게 멋지지. 그쵸. 그래요. 진짜 계속 느끼는 바지만 저희가 8년 만에 같이 왔지만 또 8년 동안 많이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그것도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아빠가 작년에 돌아가셔서 이런 멋진 풍경을 보면 좀 아쉬워요. 그때 제가 16년 전에도 여길 왔었고 8년 전, 9년 전 이때도 왔었지만
어, 그때 왔을 땐 아빠가 계셨는데 또 여기 오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아빠는 안 계시잖아요. 참 멋진 분이셨거든요. 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어, 가족분들, 뭐 사랑하는 분들, 친구분들 누구든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 지나보면 다 이렇게 후회되는 일만 많더라고요. 미안한 마음, 뭐 후회되는 마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도 즐겁게 보내요. 너무 덕분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 아닙니다. 약간 너무 하이퍼 상태예요. 여기서 더 찍으면 아마 다들 너무 놀라실 것 같으니까 저 이제 이만. 안녕. 지금부터 쭉 맑아지는 춤을 추시길. 맑아지는 춤을 추겠습니다. 정말 재밌다. 야, 여기서 PPL 좀 해야 되겠다. 그냥 뭐, 어, 맥주캔이나 뭐, 그런 걸 넣어서. PPL 꿈나무. 뭐. 춥다면 제일 쉬운 코스인 것 같아. 오이 트레일도 완전. 와, 예쁘다. 우리 리더님 반응 보셨죠? 네. 와, 그림이야, 그림. 계속 감탄하니까 웃긴가 봐요. 왜 내가 그렇게 웃겨요? 굉장히 웃기는 웃기긴 해. 어, 그래? 웃긴 사람이 원래 오래 간대. 너무 감동해서 말이 안 나. 어떤 풍경이 나오는지 모르고 걸었는데 정말 멋졌어요. 아, 네, 끝도 너무 멋지고 진짜 이거 최고 최고 지금까지 중에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어, 이 풍경 제가 보여드릴 텐데 진짜 멋지고요. 어, 참 대자연의 그 아름다움이 어, 감동 중에 감동입니다. 이걸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노력해보려고요. 우리 가슴 안에 네. 와, 여기야 플리트비체 같아요, 그치? 어, 플리트비체보다 더 예쁜 것 같아. 더 예쁘지. 아. 와, 예쁘다. 어, 물빛 좀 봐. 이거 약간 레이크 루이스 색깔 같지 않아? 맞다, 맞다. 어, 레이크 루이스 색깔 같아. 와. 우와, 예쁘다. 우와, 이제 빙하에서 이렇게 물이 녹아내리는. 아, 여기서 이렇게 녹아서 내리기 때문에 이렇게 예쁜 물이 되잖아. 와. 우와, 진짜 멋진 것 같아. 생각보다 더 멋지다. 우리 이티게이 잘한 것 같아, 그치?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조용하게 즐길 수 있다니. 저기 꼭대기에서 모레네크 보는 풍경이 예쁜데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저희는 안 갑니다. 아, 올 때랑 날씨가 완전 달라졌어요.